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 저기압이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기가 내렸는데 어제와 오늘은 이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주는 용량으로 해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4월 29일부터 현재까지의 강수량을 보면은 전국 평균 15mm입니다. 더블로 보면은 자강도와 개성시에서 평균 20mm 이상의 비가 내렸고 황해남도, 함경북도, 남포시를 제외하고는 1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선 30mm 이상의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저기압의 용량을 받으면서 4일 밤부터 6일 오전 사이에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북부 내륙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해산을 비롯한 량강도 일부 지역과 연사에서 비가 내린 후 개였고 백두산 지구와 백암에서는 눈도 내렸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였고 청단, 신계, 전초를 비롯한 황해남도, 중부 내륙, 자강도의 일부 지역과 구장, 개성에서 새벽과 오전에 안개가 꼈습니다. 양동에서는 새벽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열은 21도로서 평년보다 1도 낮았고 어제보다는 3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열은 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약한 고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에서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오후에 약하게 흐렸다가 밤에 주로 개겠습니다. 황해남북도와 개성시에서 주로 개인 후 약하게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우리가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금야지방으로서 2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2 내지 7도 높아지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에 약하게 흐린 후 밤에 다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륨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충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와 밤 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개겠으나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인 후 오후에 약하게 흐렸다가 밤에 다시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약하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5월 3일부터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이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4일과 5일에는 저기압의 용량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4일 밤이 서해안 지역에서 5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특히 황해남북도, 개성시, 강원도에서는 봄철 치고는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일에 황해남도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5일에는 함경북도 라순시를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생나라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